저는 지금 영월에 와 있습니다. 영월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시장이 있는데요. 1박 2일 동안 여기 영월에 머무르면서 그 세 곳의 시장을 다 가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영월 서부시장 먼저 가볼게요. 출발! 터미널이고 여기 횡단보도만 건너면 짜라잔 보이죠? 영월 서부시장. 이렇게 이쁘게 한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짠! 영월 서부시장에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만 제가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콕콕. 닭발!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닭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대요. 전 안 먹어봤지만 소문이 자자해요. 여기서부터는 영월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전병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병을 파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에서 먹어야 하나 되게 선택장이 오거든요. 아무데나 가세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드시면 됩니다. 미탄지. 아, 감사합니다. 짠. 아, 맛있겠다. 두 개랑요, 좀 먹으세요, 전병은. 꼭 먹으세요. 오, 아직도 뜨거워. 여기서 영월에 와서 전병만 제대로 잘 먹어도 영월 여행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통 영월의 명물 가나다깡정. 안녕하세요. 저 소짜리 만 원 하나 주세요. 맛은 어떤 맛으로? 맛 순한 맛이요. 순한 맛? 네. 순한 맛, 매운맛. 저는 소짜리 만 원 시켰어요. 네티비치 장성규. 대박. 나왔어요? 와, 짱 빠른데? 너무 빨리 나왔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대박! 이렇게 땅콩인가? 겉에 뿌려져 있는 게? 이것도 되게 잘 뿌려져 있다. 먹어봐야지. 와, 미쳤다. 최근에 일미만 먹다가 가나를 몇 년 만에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너무 담백하고 맛있다. 나 벌써 세 개째야. 치킨엔 탄산음료 알지만 전 탄산음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프레타. 맛있어. 맛있어.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을게요. 닭강정은 꼭 먹는 걸로. 영월 서부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아까 남은 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식으니까 더 맛있네. 아까는 좀 촉촉하고 그랬는데 이게 식으니까 겉에가 바삭바삭해지면서 먹어봐. 너무 맛있다. 원래 중앙시장이 이렇지가 않았는데 저도 이렇게 되고 나선 처음 와요. 원래는 진짜 옛날 시장 같은 풍경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간판도 생기고. 오, 잘 해놨네. 저기 보이죠? 영월 중앙시장.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나 처음 와보네. 아, 여기도 전병을 파는구나. 다 전병이야? 부침 계란 전병. 오늘은 좀 다른 걸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 죽도 파는데 여기 오늘 문을 안 열었나 봐요. 죽집도 있는데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너무 신기해. 닭발 편육. 저 처음 봤거든요? 닭발이 편육으로 있대요. 이거 봐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지? 닭발 편육.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닭발을 못 먹기 때문에. 안녕. 잘 찾아보시면 전병 말고도 이런 것도 팔아요. 꼬마김밥. 여기 베트남 쌀국수를 팔아. 너무 신기하다. 이미자 맛집이래. 너무 신기하다. 여기 있네. 베트남 쌀국수랑 이게 월남쌈. 너무 신기하다. 이거 반새우인데? 너무 신기한데? 이거 먹어볼래. 짱이다. 월남쌈 1,000원 맞아요? 와, 우선 월남쌈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고기 진짜. 아까 고기 계속 자르시길래 고기 되게 많이 넣어주신다 했는데. 아니, 상추랑 고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베트남 냄새. 안에 당면. 한국인 입맛에 맞췄나 봐, 이 소스를. 베트남에서 먹었던 것보다 덜 짜네. 많이 찍어야겠다. 단새우도 하나 드실 수 있어요? 네. 얼마나 건강해, 고기. 이 라이스 페이퍼, 여기 탄수화물 있지? 여기 고기에 단백질 있지? 안에 상추, 야채 있지? 아, 감사합니다. 나왔어. 이거를 하나만 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금방 되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녹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줍니다. 흐물흐물하게 됐으면 얘 노란 거 얘를 잘 들어서 이렇게 넣어줘. 와! 그리고 나는 야채를 좋아하니까 상추를 깻잎도 넣어서 잘 말아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말았으면 아까 그 소스 있죠?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돼요. 진짜 맛있어. 원래 여기 새우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죠? 베트남 현지에서 먹을 때는 진짜 훨씬 가짓수가 많았어. 근데 진짜 싸요. 3,000원이야, 3,000원. 3,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아주 그냥 금품. 잘 먹었습니다. 흥하시길. 황보 수수 부꾸미. 5일장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먹어보려고 하는데 전병 말고 수수부꾸미라는 게 있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팥도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 난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식감이 아니에요. 난 이게 아까 구우셨잖아요. 그래서 좀 바삭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니네. 완전 떡 같다. 전병은 진짜 부침개 같은데 이거는 부침개 식감이 아니라 떡 같아요. 찹쌀떡. 근데 좀 안 단 찹쌀떡? 단맛은 전혀 없고 고소해요. 담백하고. 잘 먹었습니다. 클리어. 자, 여기 이제 영월 민속 5일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막 이런 간판도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했네요. 발전을 많이 했구만. 야채 역시 시장하면 과일과 야채를 빼놓을 수 없죠. 이거 봐, 해산물이 진짜 많네. 와, 이거 문어 맛있겠다. 영월이 산골이라서 바다가 없어요. 근데 완전 이렇게 어떻게 생선들이 이렇게 있네. 아, 어묵. 어묵은 이따 먹어야지.
또 이런 장날에 어묵 먹어줘야지. 정신이 없다, 오일장. 제가 여기가 지금 마지막 시장인데 오일장 규모가 제일 크고 가짓수도 많고 사람도 제일 많고 볼거리도 많아요. 과일, 뭐 야채, 생선, 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 옥수수. 어머, 너무 귀엽다. 참외가 왜 이렇게 작아? 어머, 참외가 이만해. 내 주먹보다 작아. 영월포도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영월포도 있네. 5,000원, 10,000원. 영월포도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영월포도는 먹어야 돼. 난 집에 있으니까 패스. 7,000원? 1박 2일에 나왔다고? 대박이다. 핫도그 너무 맛있게 생겼다. 진짜 옛날 핫도그. 시장에서 팔던. 학교 앞에 500원에 팔던 그런 핫도그 같이 생겼어. 버섯 대박. 이게 20만원이에요. 짱이다. 그래도 오일장에 왔는데 뭐라도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입구 쪽에서 봤던 어묵을 하나 먹어보려고요. 그냥 안에 떡이구나. 어묵 안에 떡을 넣고 계세요. 맛있겠다. 뭐 먹지? 오, 방금 나왔다, 방금. 얘 방금 나온 거 뭐예요? 맛살. 맛살이요? 맛있겠다. 저 그럼 맛살 하나만 주세요. 500원. 500원이요? 짱 싸네. 어, 너무 뜨거워. 이게 방금 나와가지고 너무 야들야들해요. 와, 너무 뜨거워. 제가 다 사갔어요. 아, 파가 있네. 왜 약간 매콤하지 했더니 야채였구나. 서 있는 홍보예요. 제가 서서 옆에서 바로 먹으니까 저 보고서는 벌써 손님 4명이나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일 주스 이런 거 파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없네. 끝이네. 끝이네요. 오씨. 시장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어서 바로 샀어요. 이 맛이야.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맛있다. 저는 이렇게 1박 2일 동안 영월에 있는 세 곳의 시장을 다 돌아봤는데요. 세 곳이 느낌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세 곳 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가까워요. 다 가깝고 그리 크지 않으니까 하루에도 충분히 다 둘러볼 수 있거든요. 5일장 날짜만 잘 맞추면 3개 다 하루에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